인천 연수을 아주 초창기 재검표 그런 뭐 증거 보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참여하셨던 권오용 변호사님 모시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근심을 하는데 뭐가 실질적으로 문제인가 이 부분을 법조인 입장에서 잘 조사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권 변호사님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죄송합니다. 제가 뭐가 서툴러가지고 좀 많이 늦게. 그래도 조슈아님이 참 이렇게 원격 제어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젊은 세대한 거 많이 배우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네. 오늘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것과 또 국토부원이 교육을 실시하셨다고요? 네. 부정선거 방지대 이제 전국적으로 모집된 분들이 거의 한 1만 8천 명 이상 되거든요. 이분들한테 이제 투개표 참관인으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교육 또 투개표 참관인뿐만 아니라 이제 각 그 사전투표소에 투표 인구수 자체를 조작한 게 4.15 그 부정선거여서 그럼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투표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전국적으로 투표소를 우리가 이제 인구를 씌워보자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할 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투표함 바꿔치기 이런 방지할 이런 것들을 막을 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40강을 교육했습니다. 40강요? 예, 40강을 가만 계시고요. 그럼 40 한 강의에 2시간씩 40강을 네네. 그리고 이제 그걸 듣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. 올라오신 겁니까?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 오신 분은 뭐 많아야 한 30분, 뭐 50분 이렇게 돼도 또 온라인 줌으로 해가지고 대단하네요. 한 번에 150명에서 200명, 뭐 어떤 데는 500명까지 접속해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아주 열의가 대단하십니다. 이분 하루 종일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강의를 어제도 진행을 했거든요. 어제 그 3.1절 날 공휴일인데도 진행하고. 근데 3구 대선 내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그 의회의 소득이 4.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네. 대해서는 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대단하고요. 이제 그리고 그동안 각 지역적으로 4.15 총선 때 이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이번에 이제 뭐 공 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민경욱 의원 그리고 또 황교안 전 총리님 이런 분들의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이 확인한 게 부정선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고 확신했구나. 네.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심지어 엊그젠가 윤석열 후보가 강원도 춘천에 가서 사전투표하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전투표는 이거는 위험성이고 조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. 그리고 확인이 안 된다.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춘천에서 제가 이제 3.1절 날 교육하고 왔거든요.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이런 걸 사전투표를 하라고 세 번이나 연설하고 갔다 그러면서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. 근데 그 기사가 난 걸 보고 조선이나 네. 중앙의 하단에 진짜 민심을 보니까 이게 정말 네. 장난이 아니대요. 네. 그래, 뭐 당신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냥 우리는 네. 우린 식대로 할게. 그런 네. 의견이 대단히 많더라고요. 네. 심지어 접어서 투표하라는 이런 이제 캠페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단톡방에다가 접으면 무효표 되니까 접지 말고 그냥 구부려서 넣으라고 이렇게 또 막 역선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술렁술렁 돼도 뭐 사람들의 뭐 의지가 확실해가지고 그냥 지금 투표관리관인 그거 인쇄해가지고 하는 거 여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게 그걸 어떻게 항의를 하냐 어떻게 고발하냐 뭐 예. 이런 질문이 그냥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. 뭐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투표지를 접는 것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네. 방송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지를 접어서 넣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 기억은 세 번 정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, 접는 방법은 예. 예, 접는 방법은 법이 규정하지 않습니다. 접는 네. 방법은 각자 알았으니만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주변에 많이 이렇게 말씀을
좀 해주시죠. 네, 그리고 많이 접어도 무협표 처리 안 합니다. 예. 뭐, 무협표 처리 변호사님 되는 말씀이니까 많이 거잖아요. 접으셔도 무효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오영 변호사님의 그런 의도입니다.